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제가 또 이번에 엄청난 소비를 저질렀어요. 지름신이 오셔가지고 진짜 테마해야 돼요. 그동안 제가 입고 나온 옷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미우들이 좀 있었어요. 언니, 그 옷 어디 거예요? 그 핀 어디 거예요? 그 목걸이 어디 거예요? 그 가방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소홀히 대답을 했던 것 같아서 반성을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짬뽕한 아주 힙한 옷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요거 나시 프릴 블라우스인데 슬리브리스 블라우스거든요? 요것도 최근에 구매를 한 거예요. 요 배꼽 포인트 이렇게 프릴이 달려있어요. 뱃살도 이렇게 커버해줄 수 있고 여리여리하니 사랑스러우니 아주 모든 바지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가격이 좀 있는 만큼 재질이 좀 빳빳하고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밑에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수라 건데 이게 긱 시크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바지예요. 정장 재질입니다. 솔직히 한여름에는 더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걸 구매한 지 지금 두 달이 지났으니 근데 나 지금 너무 놀라운 건 지금 처음 입어. 그리고 여기다가 프릴이 딱 드러나는 크롭한 가디건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입어주면은 깔쌈뽕쌈하다고요. 가디건이 절대 길면 안 돼. 길면은 이게 또 안 드러나니까 살짝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아시죠? 크롭하게. 요거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프라다 지갑이거든요. 지갑인데 이렇게 체인이 같이 달려 있어요. 길이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걸이처럼 목에 걸치고 다니거나 저같이 물건을 뭐든지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이걸 사고 두 번 잃어버렸어요. 이 목에 뭘 걸어놔도 잃어버려. 좋은 점 하나가 더 있어. 지갑을 분리할 수 있어서 그냥 지갑 없이 목걸이처럼 패션 아이템으로 착용할 수 있고 체인 벨트처럼 착용을 할 수 있어요. 길이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저 이거 진짜 활용도 높다고 생각하는 그 지갑입니다. 다음 두 번째 로제 프란츠 블라우스예요. 리본을 내가 묶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풀 수도 있고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핏이라서 이것도 말라 보여. 밥 먹었다고 이렇게 배 나오는 것만 조심하면은 이게 굉장히 말라 보이는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약간 여리여리한 하늘색이에요. 여름 쿨톤이신 분들은 진짜 이거 착착 잘 받을 것 같고 봄은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화사한 색깔입니다. 이번 여름에 이거 땀에 절을 때까지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어깨가 승모근이 있으신 분들은 비추 더 솟아 보일 수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 있다 그래야 되나? 최근에 이 바지도 같이 입어줬거든요. 네스티 팬시 클럽 건데요. 핏은 와이드 팬츠고 트위티가 패턴으로 이렇게 막 박혀 있어요. 큐티에 발쪽에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서 통 조절이 돼요. 그래서 약간 발목이 좀 갸녀려 보이고 싶으면 이렇게 조여버려 이거를. 그럼 얘가 약간 이렇게 항아리 핏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화 자랑해도 되고 아무튼 만능 바지. 다음 뿅! 에즈이프 켈리의 나시입니다. 되게 깜찍한 노랑 색깔 나시인데 이렇게 검정 색깔 리본 디테일이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 이렇게 레터링이 좀 포인트인 그런 나시인데 칙칙하지 않은 노랑색이라서 밝은 카키 색깔 하의에 이렇게 매치하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작년에 산 세릭 팬츠라 밝은 카키색이랑 잘 어울린다고 보여주려고 입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옆에 스트랩이 달려있어요. 통바지라서 되게 활동성이 있는 바지입니다. 바지 같은 경우에 허리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요. 밋밋하잖아요. 그리고 흘러내려요. 여기 러브핸들이 드러나서 살짝 민망하단 말이야. 이거를 접어주면 뭔가 겐지가 나면서 딱 타이트해지거든요, 허리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접은 거예요. 허리가 원래 이런 건 아니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잔스포츠 이렇게 미니미 버전이에요. 근데 여기 은근히 많이 들어간다? 일본 여행 갔을 때 이 가방 메고 하루를 돌아다녔거든요. 내가 그날 썼던 화장품들이 다 들어갔어요.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진짜 꽉꽉 담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저같이 캐주얼한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 추천합니다. 세 번째요. 얘가 3타임즈 나시예요. 근데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X자로 꼬여있고 그리고 앞쪽은 살짝 홀터라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제 승모근을 살짝 커버해줄 수 있는 그런 나시인데 문제는 얘가 너무 타이트해. 밥을 많이 먹고 이 나시를 입는다면 살짝 체할 수도 있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옷인데요. 뭐가 이쁘냐면 무늬도 Y2K스럽고 여기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이런 하얀색에다가 여기 옆에 이게 포인트야. 이렇게 리본으로 매주면 이쁘거든요. 몸매에 더 자신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리본 묶고 다니시면 예쁩니다. 나시 같은 경우엔 딱 붙는 부츠컷 바지 있죠. 청바지에도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사실 와이드 팬츠에도 잘 어울리는데 부츠컷 딱 입고 요즘 유행하는 그 레이스 스커트 있죠? 레이어드 스커트. 그런 거 입어도 굉장히 이쁜 그런 티셔츠입니다. 하의는 세러비엑스 건데 펌킨 모양의 팬츠가 속바지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건을 줄 때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도 괜찮아요. 왜냐면 안에 속바지가 짱짱하기 때문에 빤스가 보일 일이 없어. 초록 색깔 줄이 이렇게 있거든요. 체크 라인 따라서 이렇게 착착착착 빛나요. 이게 약간 난해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 배송 오자마자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요즘 날씨에는 밤에는 또 추우니까 가디건 같은 거 껴주면 좋은데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서 통기성이 좋습니다. 크롭도 아니고 아예 볼레로기죠. 나시에서 빵꾸 뚫린 이 내 등판만 가려줄 수 있는 정도? 좀 민망함을 가려줄 수 있다. 겨드랑이 길이까지 딱 가려지거든요. 이런 볼레로 가디건 걸쳐주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닫으면 안 돼. 왜냐면 너무 답답해 보이고 살짝 뭔 느낌인지 살짝 이렇게 오픈해서 요각으로 다녀야지 좀 이게 좀 말라 보이거든. 이게 소매도 프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너무 잘 만들었어. 자, 곧 다음 옷인데 나시 그대로 입은 거고요. 이 바지를 보여줄게요. 언니 무슨 지금 요리하다 오셨어요? 앞치마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나도 사실 상세 페이지만 보고 앞치마 느낌이 날까 했거든요. 근데 또 입으니까 너무 힙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요즘 이런 와이드 팬츠에다가 레이스 스커트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는 코디가 많잖아요. 얘는 그냥 이게 합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따로 입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붙어서 나오거든요. 이 레이어드 스커트 속에 이 바지가 이게 통바지라 핏이 굉장히 힙해요. 바지가 되게 힙해. 그래서 그냥 편하게 동네 나갈 때도, 뭐 마트 갈 때도, 아니면 친구 잠깐 만날 때도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에 이렇게 레이스 포인트가 샥 샤랄라 달려있어. 세러비에스 로고까지. 언밸런스 이 컵부터 디테일 하나하나가 아주 사랑스럽고 힙한. 이거 재질도 되게 찰랑찰랑이어서 여름에 찰떡이야. 짠짠. 제 깊은 마음속에 있는 유교걸 제치고 워너비 핫걸 마인드로 샀던 옷인데 이것도 세러비엑스 옷이고요. 살색면이 덧대어져서 제 살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레이스가 되게 이뻐요, 포인트가. 스커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되게 예쁜 원피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스커트는 하이 부분은 완전 시스루에 면이 안 덧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검정 숏팬츠 입어준 건데 짧기 때문에 무조건 속바지나 안에 레깅스가 필요하고요. 아니면 와이드 팬츠, 청바지에도 레이어드하면 예쁘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이 스카프가 같이 딸려와요. 레이스 포인트가 같은 원단이에요. 상세페이지 속의 모델 착장에도 이걸 같이 매치하셨더라고요. 아디다스 복서한데요. 제가 요즘 진짜 이런 원피스나 검정색 스커트, 뭐 올블랙 입었을 때 꼭 신는 저의 페이보릿 신발입니다. 뭐 사진 속 모델처럼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 은근히 너무 힙하죠. 이런 플레어 스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셨으면 좋겠어. 부츠보다 훨씬 힙하게 연출할 수 있고 뭐 반바지에도 신어도 이쁘더라고.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신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게 또 통기성도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게 사실 외출화가 아니에요. 복싱할 때 신는 실내 스포츠 신발인데 그 특성 때문에 사실 이거 그대로 신으면 발이 아플 수 있어요. 발에 송곳니 막 찔릴 수도 있어. 되게 밑창이 얇거든요. 이걸 구매하실 분들은 쿠팡에 뭐 신발 밑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딱 나와요. 그거 붙이시고 다니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지금 저는 떨어졌네요. 근데 발 아픈 걸 몰랐나 보다. 술에 취했나? 이제 다음 옷인데요. 화이트시하고 느낌 있고 Y2K 바이브 샥샥 느낌 있어 보이죠? 근데 반전이 있어. 이렇게 시원한 옷일 줄 몰랐어. 모델이 입은 이 옷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킥시크 느낌이 샥샥 나고 그리고 제가 은근히 또 이렇게 홀터넥을 좋아하거든요. 승모근 가릴 수 있고 저의 말라 보이는 그런 핏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홀터넥을 되게 좋아해서 그냥 구매를 갈겼는데 꼼꼼하게 좀 뒤져보고 샀어야 되는데 하참 이게 이렇게 뚫려있을지 몰랐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등드름까지 다 공개하고 다녀야 되는 옷을 사버리고 말았어요. 배송이 오고 얘 패턴을 보자마자 조금 마음에 들어서 언젠간 입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내비뒀는데 지금 산 지 2주가 넘었어. 처음 입어. 근데 이렇게 저처럼 속옷 말고 검정 색깔 탑이라든지 흰 색깔 탑을 안에 입으시고 이렇게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 옷입니다. 하의는 잘산템인데요. 바람막이 재질인데 바람막이보다는 조금 더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바지라서 구매를 했는데 얘가 포인트가 있어. 그냥 화이트 와이드 팬츠가 아니에요. 짜잔. 옆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살짝 내 살색을 노출하면서 힙해질 수 있는 그런 바지예요.
이렇게 어디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화이트 팬츠라고 해야 되나? 오늘 이 룩에 요거까지 필요할 것 같아. 한번 인스타에다가 이 안경 착용한 셀카 올렸었는데 그때 많은 미우들이 이 안경 뭐 어디 거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요런 느낌 있는 안경 아시죠? 아일린 모카라든지 뭐 유진스 헤인, 카리나 님도 착용을 했던 그런 무태 안경인데요. 긱타의 안경이에요. 긱타. 되게 유연하고 나름 튼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로 잘못 깔고 앉아도 살짝 살아남는 정도의 튼튼함. 그 안경이랑 같이 착용하면 깔쌈 뽕쌈. 여기다가 은색 가방 이렇게 매치하면 지금 당장 약속 잡아 그냥. 짜잔. 아까 보여드린 깔쌈 뽕쌈 빵꾸난 바지랑 같이 입어주면 또 예쁠 것 같아서 같이 산 셋업BX.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뮤드. 뭐 받은 거 전혀. 신제품들이 너무 다 예뻐가지고 제가 그냥 구매를 왕창 한 거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무신사나 W컨셉이나 의류 플랫폼에 베스트 상품보다는 약간 유니크병 알죠? 홍대병. 나만 아는 가수여야 돼.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 옷, 좀 이런 힙한 옷 발굴하는 편입니다. 얘를 왜 구매했냐면 은간일치스러운 약간 글로우한 느낌의 이 실버 컬러. 요것 때문에 이 옷이 너무 매력있게 느껴져서 이걸 구매한 건 맞는데 얘의 매력은 뒤판인 것 같아.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것도 되게 이쁜 것 같고 끈으로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거든요. 힙해요. 근데 나 좀... 카메라에 보이는 제 모습이... 나 죽음을 먹는 자 같은데? 아바라케다브라. 근데 컬러는 좀 힙하죠? 그렇다 해주세요. 아바라케다브라. 어서. 자, 이제 셋업BX예요. 바스트 쪽에 프릴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삐껍처럼 보일 수 있는 약간 풍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나시고요. 프릴 자체가 큐트해가지고 귀여운 옷에도 물론 매치가 되겠지만 은근히 이렇게 힙한 옷에도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나시입니다. 이게 되게 얇은 재질이에요. 한여름에도 많이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안 더워서 재질 자체가. 리본 달려있다고. 이게 너무 귀엽단 말이죠.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셋업BX일 건데 언밸런스하게 커팅이 되어 있어요. 끝단이. 그래서 평범하지 않고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저는 무릎 아래 기장에 스커트를 잘 안 사는 편이거든요. 애매하고 제가 종아리가 살짝 통통한 편이라 이런 걸 입으면은 종아리만 부각돼서 종아리가 되게 두꺼워 보인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 스커트의 힙한 느낌 때문에 그리고 이 언밸런스한 이 마지막 밑단 때문에 좀 구매할 수 있게 되었어. 재질 자체가 되게 얇아서 체형이 막 뚱뚱해 보이거나 이렇게 골반이 부해 보이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야들야들한 그런 재질입니다. 스포티한 이 스트라이프선 두 개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 숫자랑. 이거 없었으면 솔직히 이거 안 샀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 때문에 되게 더 힙하게 보이는 그런 스커트입니다. 최근에 산 가방인데 아떼사 브루노 제품인데요. 리본을 이렇게 풀면 좀 가오리가 하나 나와요. 처음에 배송 오면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오거든. 묶어주면 이렇게 쉐입이 좀 나오죠? 그리고 이게 가방에 안에 뭐든지 다 들어갑니다. 노트북 빼고. 노트북을 담기엔 너무 야들거려요, 재질이. 여행 다닐 때 좀 자주 맸어요. 스트랩이 이렇게 달려있어서 백팩으로도 멜 수 있는 가방이라 이거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최근에 산 가방 중 솔직히 제일 만족했어요.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린 복서화 있죠? 이거 이렇게 신어주면 얼마나 힙해. 이렇게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나랑 커플룩 해, 미우들. 짠! 이제 또 다른 옷인데요. 제가 최근에 일본 오사카 여행 갔었어요. 한 달 전쯤에. 그때 이제 입었던 옷이거든요. 예쁜 셀카를 많이 건졌던 옷입니다. 이걸 내가 다이소 리뷰 때 입고 나왔던 것 같아요. 뉴얼린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재질이 굉장히 얇아요. 살짝 이렇게 살이 비치잖아요. 한여름에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장미 패턴이 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쿨톤인 저에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즘 잘 입고 다녔습니다. 이 퍼프도 너무 사랑스럽고 어깨 부분이 예뻐서 살짝 말라 보일 수 있어요. 부유감도 이렇게 싹 커버가 돼.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청바지 매치하면 이쁘더라고요. 아니면 흰색 스커트도 괜찮고 여러모로 잘 어울리는데 이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스컬프터 청바지입니다. 제가 청바지가 집에 진짜 많은데 그 모든 청바지를 제쳐두고 왜 이걸 샀냐면 이게 레이스 포인트가 겁나 예뻐. 두 줄로 레이스 포인트가 있고 주머니에도 이렇게 레이스가 샥 달려있거든요. 단추 두 개가 달려있는 게 약간 매력있게 느껴졌어. 러브 핸들 쪽을 살짝 감추는 로우 웨이스트?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골반 바지 느낌을 낼 수 있어가지고 길이도 되게 힙합니다. 핏이 요 허벅지에서는 일자로 떨어졌다가 무릎 밑에서 부츠 컷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좀 말라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귀가 되게 이쁩니다. 약간 옛날 트루릴리전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마나니? 이 로고가 되게 예쁘게 느껴지는 그런 바지야. 여기다가 또 이 가방을 좀 메고 다니는 편인데 저는 원래 사실 200만 원 넘어가는 가방을 잘 사지 않는 편이거든요. 진짜 예뻐 보이는 거 아닌 이상 안 사는데 요거는 내가 최근 1년 사이에 이렇게 이쁘게 느껴지는 200만 원 이상의 가방이었다고 해야 되나? 이 레드 색상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리본 디테일이 너무 이뻤어. 가죽 잘 보시면 크랙이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좀 이 가방의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밋밋해 보이지 않고 뭔가 딱 포인트 되는 느낌의 가방이에요. 이렇게 크랙 덕분에. 여기 리본 따라서 이렇게 셔링이 딱 잡혀있는 것도 너무 이쁘고 아무래도 가방 크기 덕분에 뭐든지 다 들어가는 얘도 많이 뭘 담을 수 있는 가방이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빨간색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신다면 빈티지 컬러의 브라운 컬러도 있고요. 빈티지 데님 컬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나도 많이 메고 다닐지 몰랐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꽤 많이 메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게 너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가방이 구겨져도 티가 안 나. 물건 험하게 쓰시는 분들 추천합니다. 신발은 요거 같이 신고 다니는 편인데 요거는 오픈 YY랑 퓨마가 콜라보해서 최근에 내놨던 신상 슈즈예요. 메롱해놓는 매력도 있고 이렇게 숨겨놓는 매력도 있는 그리고 이 연분홍 컬러 자체가 너무 트렌디하다 그래야 되나? 이 무늬가 아마도 흰색이었으면 안 샀을 것 같은데 좀 빈티지한 골드 컬러를 넣어놓으니까 구매 욕구가 빵빵 생겼던 것 같아. 프림이 붙었을 때 산 거예요. 진짜 억울해 죽겠네. 사용한 사람은 발이 빨라야 돼. 여기 다가 최근에 산 거는 요거 키링 아니고 이거 운동화에 이렇게 다는 리본 액세서리? 요즘 이거 되게 핫하잖아요. 혀를 숨기고 요 끈에다가 달아주면 예쁩니다. 제가 W컨셉에서 본 이거 비슷한 제품은 89,000원씩 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89,000원 주고 사.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서치한 결과 비슷한 제품을 찾아냈어요.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고요. 조금 싸게 샀어 그거보다. 아무튼 제가 더보기란 보시면 그 링크가 나와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화이트 블라우스입니다. 근데 한여름에 저처럼 시원한 옷, 답답하지 않은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추천하는데 요 상의가 또 겁나 날씬해 보이잖아? 육안으로 마이너스 3kg 보장하는 그런 옷입니다. 이렇게 야들야들한 재질의 화이트 블라우스인데요. 뒤에 리본을 이렇게 묶을 수 있거든요? 리본을 묶어서 살짝 허리라인 만들어줄 수 있고 여기 퍼프가 좀 이렇게 쏟아져 있어서 어깨살 부유방 감춰줄 수 있는데 또 목이 시원하게 터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여기 개방감이 생겨서 말라 보일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근데 너무 예뻐. 이거 막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블랙 팬츠나 뭐 화이트 팬츠 뭐든지 다 잘 어울리는 치마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블라우스라 정말 좋아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 단추가요 150개야 일일이 내가 손으로 잠궈야 되는 단추예요. 손가락에 쥐납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이 내가 촉박하다? 그러면 이 옷을 입는 걸 포기해야 돼. 왜냐면 단추에다가 신경질 날 수 있거든. 아 옛날에 시험 볼 때 문제 이렇게 밀려서 포기하면 다 겁나 빡치잖아. 이것도 단추 하다 보면은 한두 개 갖고 밀려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겁나 빡치기 시작해요. 지네나 돈벌레가 외출할 때 신발 신으면 이런 기분일까? 정말 골치 아픈 단추를 가진 블라우스지만 존예땡.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물 받았어요. 생일 선물로 생일 한 달 전에 받은 바지예요. 빳빳한 아주 튼튼한 재질의 블랙 면바지인데요. 양쪽 허리 사이드에 스트랩이 두 개씩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게 이게 포인트인 바지입니다. 이거 다이애그널 제품인데 품절 임박이 계속 떠있는 그런 바지예요. 그리고 카고 팬츠라서 이렇게 주머니도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갑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틴트 같은 거 수납 다 할 수 있어요. 여긴 쿠션, 막 거울, 여기는 카드, 바리바리 스타 할 수 있는 바지입니다. 아 그리고 핏이 일자로 딱 떨어지는 와이드 팬츠라 굉장히 힙하고 예쁩니다. 데일리 팬츠로 다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어디든 잘 어울리는 팬츠. 여기다가 저는 요 신발 오니츠카 타이거의 스니커즈고 멕시코 66이라는 신발입니다. 라이트 베이지 컬러에 이렇게 실버 라인이 이렇게 있어서 어디든 힙하게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또 실버 스니커즈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은갈치 신발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라인이 실버인 스니커즈 추천해 볼게요. 실버 느낌 어느 정도 낼 수 있잖아. 짠! 다음! 요거는 제가 저번 아일릿 메이크업 했을 때 입었던 상인데요. 크랭크 제품입니다. 약간 되게 러블리한 발레리나 핑크 컬러의 블라우스인데 요 퍼프
퍼프가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봉긋한 이런 퍼프랑 리본 포인트가 있는 블라우스고 여기 앞에 스트라이프는 이렇게 직선인데 여기 곡선으로 커리 라인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말라 보이고 체형 보완을 해주는 그런 블라우스더라고요. 그리고 통이 살짝 있어요. 살짝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이건 제 기준인데 길이가 조금만 더 짧았더라면 더 귀엽지 않았을까 싶어. 애매해. 컬러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모델 상세 페이지 컷 보니까 여기다가 약간 이런 샤랄라 샤 스커트를 매치했더라고요. 이거는 블랙 색상의 스커트인데 이거는 그 디에어타운이라는 지그재그 쇼핑몰에서 구매한 봇의 옷인데요. 저는 화이트 색상도 있고 그레이 색상도 있고 이거 블랙 색상도 있어요. 근데 참 여러모로 잘 입고 다니는 플레어 스커트입니다. 안에 팬츠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스커트 팬츠 느낌의 스커트입니다. 가방은 제가 저번 작년 여름에 했었던 그 쇼핑 룩북 있죠? 거기서 보여드렸던 그때 당시엔 이름이 더 오픈 프로덕트였는데 오픈 YY로 바뀌지 않았나? 근데 이게 지금도 구매를 할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귀여운 옷을 연출해봤습니다. 학생 미우들에게 추천. 자, 그리고 원피스 하나 보여드릴 건데 Another A라는 브랜드의 원피스입니다. 데님 원피스예요. 근데 이거 벨트를 따로 착용할 수 있어요. 달려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길이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어머. 데님 원피스. 어나더의 데님 원피스예요. 플레어 스커트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랑 이 벨트로 살짝 다리도 길어 보이게 연출할 수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너무 조여. 소화기관이 살짝 불편해져요. 어머. 지퍼가 쫙 달려있어서 입을 때 살짝 힘겹거든요. 지퍼를 잠궈줄 사람이 없으면 입기 힘든 옷이라고 해야 되나? 지퍼 올려줘야 되니까 1인 가구 조금 힘들 것 같아. 플레어 스커트라서 허리 라인 있으신데 골반이 좀 부족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요 치마 구매하시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데님 컬러가 일단 흑청도 있고 이렇게 중청 컬러도 있었는데요. 저는 중청 컬러가 너무 시원해 보이고 이쁘더라고요. 페스티벌 이런 데 입고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의 옷이야. 그리고 이렇게 워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날씬해 보이고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야. 워싱이 없었으면 조금 촌스러웠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미우들. 또 잘못 샀어. 최근에 산 쌈뽕템이라고 이거 진짜 나는 입고 자랑할 생각에 너무너무 기대가 벅찼었는데 다 차버리고 싶다. 요게 제메타라는 브랜드의 옷이에요. 근데 제메타 브랜드 옷들이 다 되게 유니크하고 약간 노멀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러워할 것 같은 옷들이 많거든요. 대신 유니크하고 되게 독특합니다. 거기서도 좀 저 같은 머글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폐알못, 머글이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블라우스였어요. 그나마 거기서 좀 유니크하면서도 어디든 좀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이렇게 하늘하늘한 쉬폰 블라우스인데 여기에 이렇게 세 줄이 싹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어. 힙한 조거 팬츠라든지 요즘 되게 유행하는 트랙 팬츠 그런 거에 매치해도 되게 유니크하고 이쁘겠다 싶어서 구매를 한 블라우스입니다. 근데 얘가 가격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게 너무 제 취향이라 그냥 탁 구매를 해버렸는데 이게 좀 치명적인 이슈가 있어. 이게 S 사이즈거든요. 근데 지금 숨을 못 쉬겠어. 아내가 이렇게 단추가 힘겨워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단추가 비명 지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옆통 마른 분들, 뼈대 자체가 얇은 분들 아니면 S 사이즈도 힘들겠다 싶어. 근데 저는 사실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168cm에 49kg인데 그래도 나름 옆통이 좀 있나? 가슴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옆통이 좀 있어요. 뼈대가. 그래서 이게 좀 힘든 건가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S 사이즈의 이런 전체적인 이런 핏 밸런스가 마음에 드는데 여기 단추 부분 잠그는 게 너무 작다 그래야 되나? 넓이가 약간 아쉬운 블라우스입니다. 그래서 핑크색도 구매를 했어요. 이거 진짜 여쿨 분들이 환장할. 입으면 그냥 찰떡. 발레리나 핑크 컬러. 그리고 얘는 특히나 세로 줄이 이렇게 베이지 컬러, 살구 컬러로 들어가 있거든요. 얘가 조금 더 여름에 맞게 청량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분홍색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얘는 M 사이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늘하늘한 재질 스포티한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제메타 블라우스 추천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B는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아일렛처럼 리본 묶을 수 있는 B이라서 이거 이렇게 머리에 해주면 쌈뽕 간지 히트 자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옷까지 소개해봤습니다.
저의 쇼핑 하울이 끝났는데 어떠셨나요? 같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었을까 궁금하긴 하다. 오랜만에 찍는 쇼핑 하울이었는데 리뷰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쇼핑 하울 좀 자주 들고 오도록 할게요. 난 진짜 쇼핑을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옷을 좋아하거든요. 제 스트레스를 옷에 푸는 것 같아요. 그동안 메이크업만 너무 주구장창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쇼핑 하울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미우들 많이 좋아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을 소개했는데 우리 미우들 까부는 재미보요, 그리고 말 많은 재미보요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도 꼭 만나길 바래요. 제발. 안녕.